그러면 오늘 아침 시장 어제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멘탈 잘 잡아주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 또 뭐 상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주스틸. 아주스틸. 예. 뭐 역대 최고치라며. 경쟁률이. 경쟁률이. 예. 공모가가 15,100원인데 예. 어제 좀 롯데렌탈은 좀 빠졌는데 그 오늘 좀 흥행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청약 이쪽은. 롯데렌탈은 지금 뭐 롯데 멘탈 아니냐. 지금 멘탈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상장 날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공모가 이하죠. 와. 그 롯데렌탈은 공모가 이하에 또 제가 선물 세트라도 하나씩 좀 돌려주세요. 주주들 마음도 아픈데. 아 진짜 그런 건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주주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살 때 할인해줘. 할인해주고. 내가 회사 주인이잖아요. 어쨌든 조금이지만 롯데렌탈. 아 이거 할인해주면 그게 다 재무제표에 반영되는데. 아 그럼 내 주가가 오르는 게 낫지. 아 주식이 또 떨어진다. 아, 이렇게 단순하십니까?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할인해주면 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사제 출연해서 해야지. 자 오늘 그러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일정 정도 살펴보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민은행이 그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이번에도 동결을 할 것 같지만 이제 중국도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이제 종가에 그 카카오뱅크가 MSCI 지수에 이제 들어가요. 네, 종가에, 카카오뱅크? 네, 오늘 종가에 오늘이에요? 네, 오늘 종가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소멸될지 소멸되네, 아니면 네, 일단 네,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거든요.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카카오뱅크를 카뱅을 네,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스틸이 오늘 신규 상장하게 되고요. 네. 테슬라 AI 데이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지금 시작한대요. 9시에. 그 유튜브로 좀 생중계를 아침 9시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거 왜 얘기하세요? 나불 빠질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보고 알려 드릴게요. 예, 우리 김프로님 보고 바로 네. 직독 직계 가능하시죠? 동시통역. 동시 해야 되겠지. 아이 그냥 이거 할래. 뭐 뉴스 나오겠죠. 뭐. 네. 아무튼 안 나가잖아. 뭐. 나가지도 않는 거 뭐. 아 오늘 오전 9시부터 하여튼 그 네, AI 데이 공부한다는 거고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수는 오늘은 좀 상승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낙폭이 너무 컸고 그냥 일방적인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도 안정감을 찾았고 사실 미국도 좀 걱정이 컸는데 뭐 미국 시장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하고 아시아가 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출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예상 지수상으로는 플러스 12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994포인트 어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3.7포인트 정도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 뭐 관건은 이제 상승은 하겠지만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제 또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또 올라가요? 네. 달러화 가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또 워낙 약했어요. 달러에 비해서 그 전부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면 뭐 달러화가 무관하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0초 남았는데 오늘 대부분은 다 강세 출발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가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상승세로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올렸고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1.4%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잘해줬고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일단 오늘 그 크래프톤 오르네요. 예, 오늘도 좀 올라서 이제 공모가를 넘어섰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5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 사실 어제 그 안 좋은 장에서도 게임주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뭐 NC소프트가 린지 W를 공개를 했는데 네.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야, 김택진 이제 대표가 직접. 야, 이 초약세 국면에서 엄청 올라가지고 예, 거의 한 10% 가까이 폭등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게임주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이 오늘 3% 좀 급등하고 있는데. 오리온? 이 오리온은 매월 실적을 발표를 해요. 매월마다. 그래서 7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리온은 초코파이 만드는 공업이니? 네. 근데 오. 중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파이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 그 언급을 했대요. 아. IRS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3분기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3% 주가 올라갔고 BDI 지수가 최근에 좀 좋은데 오늘 펜오션도 한 2% 정도 좀 반등하고 있고 SKC,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조선업종도 오늘 좀 모처럼 주가는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반등해주고 있고 좀 빠지는 쪽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 정도 요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지주 정도 이렇게 빠지는데 아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농협이 이제 주담대를 이제 뭐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올해 이제 가을경부터 이제 중단한다고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담대라는 게 주식담보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주택담보대출. 예, 그 정부에서 자꾸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은행주들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한 4% 올랐고요. 패키지 기판 관련주인 심텍이 한 3%. 그 다음 남북경협주이자 이제 레저 관련주죠. 이게 실적도 되게 요즘에 좋아서 주가가 좀 강한 편인데 아난티가 2.8%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라든가 또 반도체 기업인 원익큐엔씨. 그래서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오늘 코스닥도 장 초반 분위기는 오늘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그 어제하고 좀 비슷해요. 어제도 매수 출발했는데 출발은 오늘도 129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187억. 굉장히 좀 소극적이긴 한데 매수는 하고 있고 주로 사는 업종은 뭐 골고루는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화학, 뭐 해운. 그다음에 조선 업종 요런 순으로 일단 매수를 조금 아직 근데 100억대 정도니까 뭐 규모 크지 않지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음식료 업종을 좀 매수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오늘 할지 안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매도 강도는 많이 좀 떨어진 건 맞아요. 네. 어제도 보면 사실 증시가 급락한 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하락을 주도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 쪽인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한 뉴스를 보니까 연기금에서 최근에 주식을 사실 많이 팔곤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카카오뱅크는 또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카카오뱅크는 상장하고 나서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카뱅이 집중하고 다른 걸 좀 팔아가지고 다른 이제 대형주들 수급이 좀 분산돼 버렸어요. 그게 좀 악재였던 것 같고 네. 그게 어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은 2,600억을 팔았지만 기관 투자가 3,200억 매도하면서 좀 사실 어제는 기관의 매도가 좀 하락을 주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외국인도 일단 매수 포지션 좀 잡고 있고 해서 좀 시장은 좀 안정감은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까 이제 오리온이 좀 오늘 강하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요. 해운주들 좀 좋아지면서 오늘 해운업종 좀 강하고 철강주도 좀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각각 한 2% 정도 오르고 조선주도 좀 반등하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육개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인데 육개. 근데 보니까 하림이 되게 좀 강한 것 같고요. 하림이 한 5% 올랐고 네? 푸드나무라고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푸드나무? 랭킹, 예. 그 닭가슴살 파는 그 사이트 있더라고요. 그 랭킹닷컴인가? 아, 네, 네네네. 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그 회사가 요새 뭐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주가가 무려 12%나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육개 관련주가 지금 섹터 쪽에서는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투사 관련주도 어제 좀 충격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이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물론 아직은 뭐 반등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대표주가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르고 있고 DB하이텍이 한 2.6% 오르면서 반도체 생산 기업들 강하고요. 거기에 메타버스라든가 또 반도체 재료 부품 뭐 3D 낸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또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대부분 한 1% 이상씩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오늘 빠지는 섹터는 거의 유일한 게 그 리츠 관련주가 좀 빠지고 있는 거. 그거 리츠. 예. 그거 제외하고는 뭐 다 전 섹터가 다 반등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뱅은 조금 떨어지네요. 네, 카카오뱅크는 재료 노출인가요? 네, 오늘 이제 종가에 편입이 돼서 네네. 아마 좀 미리 재료 노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보고 다시 한번 이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좀 그래도 한번 잘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그 메리츠 증권의 그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이제 연준과 원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 지금 매크로 이슈에서 두 가지 고민이 어쨌든 지금 연준과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시면 시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11월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주장을 해버렸고 비둘기파였던 인사들까지도 지금 조기 실시를 좀 주장할 정도로 지금 사실 미국의 고용 요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좀 적어줬고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그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었던 거는 문의가 되게 많대요. 지금이라도 그 달러를 사야 되냐. 이거 1200원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고용은 당연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실업률 전망도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윌러 이사라는 분이 이분이 비둘기예요. 원래 비둘기파인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결국엔 고용 때문인데 지난 6월 달에 FOMC 당시만 해도 2022년 초가 테이퍼링의 시작이다. 이게 다 시장의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바뀌어버렸죠. 올해 연말이나 11월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결국에 지금 그 메리츠에서도 전망을 수정을 했어요. 올해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변경했고 테이퍼링 기간도 1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9개월로 좀 단축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발작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시장과 연준이 이제 기대하는 그 가격, 그러니까 값이 지금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약간 괴리가 있다가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테이퍼링은 뭐 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금리 인상 내년 그 말에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3년 아니고요. 네, 22년 말로 네, 전망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단 메리츠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까지 산이 많대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네. 일단 완전 고용이 3%인데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제외하고 1980년 이후에 세 차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장기 실업자하고 이제 영구 실직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고용이 그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실업을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직자가 됐는데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되어 버리니까 그 기술이 녹슬고 일부는 또 구직을 아예 포기해 버린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구조적 좀 실업이라고 하는데 과거 리세션에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리세션 기간, 경기 침체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그때보단 빠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은 좀 취업 전선에 나설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원래는 경기 침체 후에는 보통 3년에서 7년 걸린대요. 네. 이 기간이. 그리고 노동 시장의 불균형, 고소득 직종은 오히려 그 고용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저소득 직종은 22%나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용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용과 이제 편차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저소득 직종의 고용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역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뭐 금리 인상을 하긴 좀 어렵다고 좀 적어주셨고 근데 물가도 물가 상승률이 좀 최근에 약간 좀 둔화는 되고 있거든요.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핵심 물가가 6월 대비해서 7월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뭐 물가 2% 찍고 이렇게 고용 확인하고 금리 인상에 나서려면 이제 메리츠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건데 2023년 2분기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테이퍼링은 좀 빨라지겠지만 금리 인상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금리니까.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게 요새 원달러 환율인데 네. 요것도 좀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글로벌 달러화 방향이 지금 최근에 어쨌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 돈줄을 조금 조여요. 근데 유럽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돈을 더 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상대적인 통화 관점에서. 두 번째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출현하니까 경기에 역행하는 통화가 달러거든요. 경기 안 좋은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를 이제 했을 때 달러화의 강세가 이제 메리츠에서 예상하기로는 계속 이어지기는 좀 제한적이다. 예, 결국 왜냐하면 유럽도 백신 접종하니까 결국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할 거고 네. 그다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뭐 이어질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좀 소멸될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달러 강세도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너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도도 물론 좀 강하지만 결국에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이 유독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화가 약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신흥국이 좀 같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때는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신흥국 통화는 오르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만 나쁠 때는 그게 그냥 다시 바운드 되고. 예, 한국만의 좀 뭔가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 이탈 요거 하나랑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신흥국하고 신흥국 국채하고 그다음에 그 선진국 국채와의 스프레드라 그래요. 이 두 개의 차이. 네. 이게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 우리나라만의 좀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좀 가정을 해봤을 때 3차 웨이브 당시에 그때가 신규 확진 건수 증가 구간이 가장 길었던 게 68일이었대요. 근데 지금이 57일이니까 한 달 내에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긴 하는데 다만 이제 변수도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만약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원화 강세가 만약에 생각한 것처럼 더 약세로 가는 상태가 나오려면 그 유럽이 계속 통화 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돈을 더 푸는 거죠. 예. 그거랑 그 중국에서 지준율을 계속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는 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뭐 1200원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은 점검하시되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니까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보실 때 이런 좀 이슈들 때문에 좀 시장 흔들렸다는 거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른 리포트 소개를 하나도 해주실 거죠? 네. 예, 근데 시장은 지금 조금 안 좋아지네요, 다시. 네. 다시 뭐 기관들 물량이 좀 나오나요? 기관들이 지금 오늘 500억 정도, 그리고 다시 외국인이 또 매도로 전환이 매도 됐습니다. 전환이요? 600억 정도. 어제 혹시 돼?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지금 삼성전자일지는 모르지만 전기전자하고 철강주를 또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잠깐 좀 샀다가 좀 던지고 있어서 좀 반등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지는 않지만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어제 이렇게 60포인트 정도 충격을 받아버리면 네. 이게 시장이 바로 오르기가 쉽진 않아요.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는 좀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투자하신 분들이 그 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점은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리포트가 아직 남아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산불 관련된 리포트가 있습니까? 네, 아니 이게 이제 물 관련 ETF에 투자하라는 그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저도 이제 좀 신선해가지고 네. 전 세계 최악의 지금 산불이 발생한 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 뭐 캘리포니아, 터키, 미국, 예. 뭐 그리스, 이태리, 네네. 뭐 캐나다 이런 쪽,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까지 이게 사실 날씨가 또 추운 지역까지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서울 면적의 3배를 지금 태워버렸고요. 네. 오리건 산불도 지금 여의도 면적을 1시간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게 왜 산불이 자꾸 좀 발생하냐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그 사하공화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최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왕국인데 네. 여기가 6월 달에 35도까지 더위가 올라갔대요. 찜통 더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고 아. 캐나다 BC 지역 리턴 마을도 6월 말에 이제 기온이 49.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시작된 산불이 한결같이 이제 이상고온 보인 지역에서 다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상고온이 좀 발생했을까 하면 결국엔 이제 이산화탄소가 태양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면서 결국 그 탄소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이게 적정하게 유지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좀 발생했다라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가 산불을 내고 산불이 나면 또 탄소가 또 만들어져요. 그렇겠네요. 예, 또 타니까. 그래서 7월 한 달간 산불로 인해 발생한 탄소량이 3.4억 톤인데 2019년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6.1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절반이 우리나라 배출... 1년 동안 내놓은 탄소의 절반을 한 달 만에 산불로 이게 나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산불이 좀 무서운 건데 결국 네. 이게 이런 그 산불로 인해서 이제 가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요새 대만이 계속 가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제가 그림도 한번 이제 캡쳐내었는데 이게 극명하게 대립되는 게 2010 왼쪽이 2010년도예요. 저게 뭐 가뭄 지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2021년도에 보면 캘리포니아 쪽 이쪽 서부 쪽에 아. 이게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섞여 있는 데가 엄청난 가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도 넓어졌고 심각성도 굉장히 네. 짙어졌다. 예. 네. 그래서 저런, 저런 거 저런 데가 다 곡창 지역 아니야? 중부 북부 이런 데 그죠? 예. 아 그래요. 저런 데 작황 안 좋겠네. 그래서 이제 그죠? 그 농산물 가격도 막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예, 맞아요. 가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물 지금 물 부족 상태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물 관련 산업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친환경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네. 결국에는 물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니까 물 관련 ETF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관련 ETF로는 그 코드명이 PHO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물 관련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그 미국 ETF니까 그건 한번 자료 이거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양대지수 다시 또 하락반전하는군요. 못 버티는구나. 예. 아이고. 이게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 차가 이게 굉장히 약하군요 지금. 예,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요? 어제 또 도요타가 또 이게 감산한다는 예,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나오면서. 예. 현대차. 동남아 쪽에 코로나 영향이고 예. 또 반도체 수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심각한가봐요 실제로.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 3분 그러니까 3분기에 애널리스트 예상했던 게 이제 좀 정상을 예상한 건데 3분기에 정상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경로랑 반대로 가니까 주가가 바로 또 반응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동차 그래. 관련해서 또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재일 위원 네 모시고 뭐랍니까 자동차요? 네 좋다고 네. 자동차 그러니까 네. 하여튼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좀 더 자세한 말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리포트는 다 소개해 주셨나요? 예, 네. 그리고 일정도 다 네. 소개해 주셨고 오늘 크래프트는 많이 크래프트는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인 장에 비하면 크래프트 네, 강합니다. 오늘 좀 강한 기업들이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네.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엔 다 좋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10분을 못 버티네. 예.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네. 우리 아침 시황을 또 잘 책임져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요.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